네, 화장품도 유기농이 좋다는 생각에 가격이 비싸도 유기농 화장품 많이들 쓰실 텐데요. 유기농 화장품 10개 중 7개가 표시와 광고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천연 성분이 아주 조금 들어가 실제로는 기준치에 한참 모자라는 이름만 유기농 화장품인 제품들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오도진 원진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이 유기농 화장품의 올바른 구별법과 여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부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유기농 화장품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유기농 화장품은 어떤 것이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 성분이 유기농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화장품을 이야기합니다. 네. 제품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천연 물질을 사용을 하게 돼 있고, 생산이나 그 제조 과정에서 인공 화학 물질들이 추가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 성분이 95% 이상 유기농이어야 그렇죠.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국내에 시판되는 유기농 화장품의 70%가 거짓 함량, 또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믿고 살수 있는 유기농 화장품 구별법이 있을까요? 유기농 화장품에는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유기농 인증서라든지 유기농 인증 마크가 포함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예, 그래서 건가요? 네. 그 제품을 구매하실 때 그런 인증서나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 유기농 화장품에는 그 성분을 100% 다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반적으로 일반 화장품에 많이 포함될 수 있는 화학 제품들, 예를 들어서 방부제라든지 인공 향료 같은 그런 성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유기농 네. 화장품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유기농 인증서, 두 번째가 그 성분 표시. 그렇죠. 그 부분들을 확인해야겠군요. 그런데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유기농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지만 천연 화장품이랑 유기농 화장품의 구별도 잘안 되거든요. 그 둘은 다른 건가요? 천연 화장품은 말 그대로 그 천연 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을 천연 네.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천연 식물성 성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인공 방부제라든지 향료 등이 같이 사용을 하는 제품들을 이제 천연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기농 화장품은 이와 반대로 인공적인 화학 물질들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성분의 1%만이라도 천연 그 식물성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네. 천연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네. 단 1%만 예, 들어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과는 그런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 이렇게 다 찾는 이유가 아무래도 피부에 덜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장품, 무조건 순한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유기농 화장품에도 그5% 미만 정도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화학 성분들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 차에 따라서 그런 화학 성분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화장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그런 유기농 물질들 자체에도 개인 차가 있겠지만 알러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기농 제품이라 그래서 맹신을 하고 쓸 것이 아니라 사용 전에 간단한 피부 테스트를 한 이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화장품을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요. 보니까 화장품 냉장고도 따로 있더라고요. 화장품은 그냥 저는 상온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화장품 보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적정한 온도와 또 일정한 온도로 보관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화장품마다 보관 온도가 다른가요?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한 15도씨 내외 정도에서 보관을 예, 해주면 네네. 괜찮은데, 화장품 성분들이 직사광선이나 열에 의해서 쉽게 변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 요즘은 냉장고에도 화장품을 보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냉장고 온도가 되게 한 2도에서 4도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런 저온 상태에서 화장품을 보관하게 되면은 화장품의 유수분 성분들이 쉽게 분해가 되고 이로 아하. 인해서 쉽게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혹은 팩 같은 일회용 네. 제품들은 냉장고에 그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예. 보관을 하고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은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장수라든지 에센스 같은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건 또 아니군요. 네. 네. 저도 그 시원하게 쓰는 느낌이 좋아서 가끔 일부러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었는데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유기농 화장품과 함께 더불어서 또 주목받는 게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오늘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능성 화장품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 화장품과 의약품의 한 중간 정도 특징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 혹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 혹은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고 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그 무조건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 항상 좋다라고 맹신하는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아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네,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얼마나 지성인지, 얼마나 건성인지, 예. 그리고 내가 어떤 탄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지, 미백을 목표로 사용하는 제품인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구분을 네. 지어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그렇군요. 될 수 있습니다. 미백이 목표인데 한번 가서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뭐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제 정말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얼마만큼 자외선을 차단하는지에 대한 게 SPF 혹은 네. PA라는 네. 문구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SPF는 쉽게 UVA, UVB, 자외선 네. 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대부분 그 SPF가 30에서 50 정도 되는 제품들 그리고 네. PA가 2+ 정도 되는 제품들. 그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높을수록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의 지속시간이 길다는 건데 예. 반드시 그럼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효과가 없고요. 예예. 우리가 그런 SPF나 PA 같은 거는 실험실 안에서 우리가 결과를 네.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사용을 하실 때는 보통 한 2시간에서 4시간마다 네. 계속 덧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수치가 낮더라도 계속해서 덧발라주면은 수치가 높은 화장품을 사용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군요. 둘 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수치들이 높은 것들이 네. 아무래도 실험실적으로는 증명이 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높은 수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래 지속하는 게 좋아서 SPF가 좀 높은 걸 쓰는 편인데 오래 지속되는 만큼 이게 좀 독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 그런 걱정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거는 우리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 좀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두께가 성인보다 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했을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지고 또 면역 기능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6개월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보다는 긴팔 옷을 입는다든지 모자 등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자외선을 피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예. 다만 그런 제품들을 발랐을 때 피부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철이 되면 햇살이 강해서 그런지 기미나 주근깨도 좀 살짝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피부가 좀 손상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화장품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쉽게 피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그 모공이 넓어지고 네.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예, 예. 땀과 함께 이런 성분들이 섞여서 피부 노폐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출을 한 이후에 이런 세안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세안을 해주시고 예. 이후에 찬물로 마무리를 해서 모공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도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좀 도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투과해서 실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실내 활동을 하시는 중간에도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 자외선 수치가 높은 시기에는 실내 생활을 하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네. 발라주시는 것이 기미나 이런 잡티들을 생기는데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에서 보통 과일이나 이 야채 같은 것들을 팩을 많이 하잖아요. 네. 햇살에 손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할 때 피부가 집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마사지나 팩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 과일, 야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은 우리가 그 알려져 있는 거는 알로에 성분들이 네. 팩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 효과가 좀 그렇죠. 있죠. 그리고 네. 뭐 오이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알로에 성분을 이용해서 이런 팩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백 제품들을 사실 쓰게는 되는데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가 다른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많이 바를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미백 제품들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무리하게 발랐다가는 피부에 심한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제품에 따라서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양 정도를 정해놓고 알맞게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너무 무리하게 많이 바르시면 오히려 더 피부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 피부 관리나 화장이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데요. 이 피부에 관심이 많은 요즘 그루밍족이 또 뜨고 있잖아요.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여름철에 또 여성과 다르게 어떤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성분들만큼 이렇게 화장품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화장품, 스킨과 로션이면 충분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예. 화장품 사용 이후에 이제 잦은 피부 트러블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피지 분비가 여성보다 많고 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땀 성분과 노폐물 성분들이 자주 쌓이게 되는데 예. 그 화장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라도 반드시 세안을 꼼꼼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한 잦은 음주라든지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쉽게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안과 보습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예. 네, 오두진 전문의와 함께 오늘 여름철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